예, 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제 1년간 양도세, 중과세가 1년간 유예되면서 지금 뭐 매물이 막 계속 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막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지금 초양극화 시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구 집값 상승하면서 똘똘한 중대형. 여기 보면 뭐 40억, 50억 하는 게 갑자기 60억, 70억 되고 막 떤벙떤벙 올라요. 그다음에 뭐 청라, 동탄 이거 작년에 엄청 폭등했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집값이 뭐 5억 하락했다. 물론 노열동이나 비노열동 동일한 건 아니지만 2, 3억씩 하락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GTX 버블이 작년에 GTX 호재 때문에 올라왔던 의왕, 뭐 인덕원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오래된 얘기지만 세종은 지금 38주 계속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종시는 끝없는 추락, 저 표현이 딱 맞네요. 급등과 급락이 지금 물론 급등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강남, 뭐 서초, 용산 정도니까요. 그래서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거래된 걸 보면 삼풍 37억 원 신고가 나왔고 타워팰리스 28억, 뭐 그다음에 반포자이 뭐 57억, 뭐 대치동 레드팰리스 뭐 48억. 그럼 이거 뭐냐면 현금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금 부자 이건 대출이 안 돼요.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강남 중대형.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용산 또 중대형, 라인원 한남, 한남더힐, 레미안 퍼스티지, 갤러리아 폴의 반포자이 쭉 보면 1위에서 10위까지는 초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더 오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부자들의 수요. 뭐 부자들이 종부세도 좀 줄어들고 이런다고 보니까 실수용으로 어쨌든 사겠다 뭐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이 그거에 힘입어가지고 매수 심리가 좀 떨어지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구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강남권이. 강남구의 평균 거래가를 보면 이때까지 쭉 내렸어요. 지난 3월 달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4월 달에 뭐 평균 거래가가 21억에서 26억으로. 그러니까 고가 거래들이 몇개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강남구의 특징이 옛날 강남 4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런데 강남 서초만 오른다. 아, 송파하고 강동은 또 아니고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죠. 송파도 약간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일부 거래되는 것들이 강남하고 서초에 많고, 그렇죠. 강동 이쪽은 강남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좀 약간 좀 쇼킹한 분석이에요. 실제로 상승률을 보면 서초 강남이 4월 달에 뭐 이렇게 높았고 0% 됐어요. 근데 송파구도 거래량도 오히려 3월에 102건에서 4월에 76건으로 줄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3월에 90에서 97건 늘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이게 반등하는 신호탄이 아니면 이거는 끝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신호탄이야. 하락을 가기 위한 마지막 어떤 진정. 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 미분양 물량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3월에 10억 3천에 거래됐던 게 지금 7억대 거래되고 있는. 또 한 3억 가까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2만 8천 가구까지 작년 말에 1만 4천 가구까지 줄었다가 전국적으로 지금 2만 8천. 물론 이게 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완전히 침체된다. 그러면 한 5만 가구. 그 다음에 서울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에 그걸로 보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오던 분위기에서 추세상으로 보자면 조금 이렇게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 물론 옛날에 정점이었을 때 정말 미분양 많았을 때는 뭐 최악이 16만 가구가 있어요. 그거와 비교하면 적어도 한 4, 5만 가구 정도 돼야 우리가 아예 침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 제일 많아요. 3월 달에 6,500 가구. 그리고 뭐 경기도도 2,200 가구.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기도 2,200 가구, 서울 180 가구는 사실은 뭐 미분양이 늘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 비교하면.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도의 그 옛날에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작년에 상승을 주도했던 청라, 동탄 억 단위로 빠진 데 보면 실제로 이게 아실에서 1년 전 가격하고 비교한 거예요. 1억씩 빠진 단지들 상당히 많아요. 2억 6천, 뭐 2억 2천 빠진 데도 있으니까 한 20%까지 빠진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도 동산 시범인데 1억 7천 예. 1년 전하고 물론 1억 빠진 데도 있고 그거보다 적게 빠진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뭐냐면 지금 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일부의 가령 비로얄동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 빠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물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매물 수가 급증하고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화성인데 화성 반송동 청계동도 보시면 예. 다 이렇게 매물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분위기 침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저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 들어가는 예. 보면 화성 용인 의왕 이건 뭐냐면 급등 지역의 급락 이게 좀 약간 시사하는 바 큰 것 같아요. 저희 뭐 옛날에 미국의 학자들 얘기했던 거 해줬죠. 빅 버블, 빅 버스트, 빅 리바운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남 같은 경우 조금 약간 주택 매수 의심이 올라들었는데 경기도는 42.7. 아, 그 밑에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방향이 매우 낮은 숫자입니다. 저게. 예. 그보다 과거에는 더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문제는 계속 지금 하향 추세라는 거예요. 예, 추세가 중요합니다. 네, 추세가. 예. 예. 그다음에 인천. 인천도 보면 지금 뭐 추세가 지금 막 끝없죠. 인천은 뭐 특히 뭐 아시겠지만 대구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구가 지금 한 18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이제 벌집 순환 모형. 아, 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허니컵 모델이라고 예.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건데 많이 유행했었는데 사국면이 뭐냐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불황면은 아,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느는 국면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일부에서는 아직도 예. 이쪽 국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 국면이다. 이 국면이다. 왜냐하면 예.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들이고 거래량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가격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4국면 정도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전문가는 집값이 뭐 더 오를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떤 전문가가 맞는지 지역마다 또 지금 차이가 나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거래는 2월에 800건까지 떨어졌다가 3월에 서울이 서울 기준으로 1400건 4월도 1600건. 사실은 회복이 별로 안 됐어요. 이게 예, 작년하고 비교하면 뭐 확연히 네, 이제 예. 이게 평균 한 4000건 정도 내야 돼요. 서울에서. 예. 그러면 거래 국면이 싹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침체 국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지금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지만 결국은 대출 규제가 작년 8월, 9월, 10월 이때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출 규제가 당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좀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총선 끝나면서 대선이 끝나면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5억 대출 규제 여전히 뭐 예. 연말까지는 안 풀어준다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첫 내 집 마련 젊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규제는 좀 풀어주겠다는 게 뭐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 10채 중 3채가 초소형. 왜냐? 대출이 안 풀리니까. 대출이 되는 게 유일하게. 그 다음에 DSL 완화. 원래 당초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DSL도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근데 7월이 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7월 DSL 규제 강화 예정대로 하면 5명 중에 1명이 추가 대출 힘들어진다. DSR은 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든지 계산해서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거거든요. DSR이. 사실은 LTV보다 외국에선 DSR로 규제를 하거든요.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은에서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자산으로서의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인데 LTV를 완화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예. 그런데 지방은 하락한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지방 사람하고 서울 아파트가 대체제니까 그러니까 LTV가 있으면 빚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지방 아파트를 사는데 지방 사람들이 LTV를 풀어주면 지방 아파트 대신에 빚내서 서울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한화에서 나오면 정책 당국이 청년층에 대해서 첫 내 집 마련자에 대해서는 LTV 완화를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DSR 규제 안 건드린 이유는 가계부채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지금 현 상황이 뭐냐면 매물은 급증하고 있고 금리도 이제 또 급등하고 있고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되고 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서 뭔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요인은 고가 아파트 거래고 나머지 세 개는 하향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만 보면 뭐 당분간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급반등하는 게는 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오르고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매물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이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준다 그러면 결국은 뭐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대출 규제 이하로 10억 넘는 아파트들 뭐 10억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매수인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다시 좀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서초도 지금 고가 거래는 늘고 있는데 매물 자체는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에 고가 아파트들은 좀 아주 초고가 아파트.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거래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죠. 강남구도 보면 마찬가지. 매물이 추세가 똑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변수. 기준금리 1.5%까지 올렸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뭐 앞으로 올려가지고 이달에도 뭐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2.25%까지 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언제하고 비슷해지냐면 이게 지금 2018 우리가 팬데믹 이전 팬데믹 때는 뭐 0.5%까지 나가 이전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2013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간만에 7, 8년 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한때 영원한 저금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금리가 다시 고금리가 될 일은 없을 거다 세계적으로. 근데 뭐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풀린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서울 분양 회복인데 올 계획 물량의 60%가 일정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둔천 주공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오늘 뭐 반가운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국토부에서 6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 약간의 물론 확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어쨌든 분양을 쏟아내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내가 보니까 둔천 주공이나 이쪽 그 한 분양 일정을 못 잡는데 이럴 때 도대체 국토부 서울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받아가면서. 이게 사실은 정책 실패에 의한 게 많아요. 뭐냐면 최초한도 하면서 일반 분양가는 또 엄청 규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뛰었잖아요. 그런 걸 반영할 수 있게끔 좀 스무스하게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정책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서울 분양이 확 줄어들면서 사실은 서울의 잠재적 불안심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건? 그렇죠. 예. 새 아파트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이제 기존 아파트 그렇죠. 지금 안 사더라도 일반 뭐 한 분양이 된다. 그러면 어우 좀 기다려보자. 기존 아파트는 뭐 좀 가격이 좀 떨어질 압력을 좀 받겠죠. 그 둔천 주공 같은 경우 빨리 입주시키면 서울 강남권에 역전세 대란 나요. 그거 다 알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하반기에 최대 변수 이제 8월부터 전세 대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약간 서울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전월세 매물이 약간 안정화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확 줄어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정세로 접어든 경기. 경기는 어쨌든 약간씩이라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이 경기 서울에서 만일 전세대란이 터진다고 했을 때 받쳐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아 서울에서 너무 전세 구하기 어렵다. 경기 돌아가고 경기 사람들이 또 뭐 인천 가고 서울이 뭐 경기 갈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인천이 올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천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이 워낙 이제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가 지난번에 왕릉 아파트가 이제 모든 입주를 못하는 걸로 검단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뭐 그것도 지금 입주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의 폭이 좀 검단 정도면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구도심이나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재개발 물량들 이제 대규모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또 입주가 이제 속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입주가 계속 이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올해가 30% 정도 줄었죠. 줄고 그다음에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분양을 지금 아시는가 들어가서 보면 서울도 공사 중인 데는 굉장히 많아요. 상생주택 뭐 가로정비 사업 해가지고 재건축 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만 원자재 문제라든지 분양가 문제라든지 재초안 문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즘은 또 그것까지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 소셜 믹스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행정이 뭐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좀 스무스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뭐 너무 막 큰 거보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좀 더 빠르게 좀 지금 걸림돌들을 좀 제거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좀 해야 될 역할이다.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6월 1일이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네. 과세 기준일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6월 1일 전에 한 채든 두 채든 이제 팔겠다 해서 이제 내놓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 양상을 보이는데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급 지금 이제 정부가 로드맵을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로드맵을 5년 6년 후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해줄 네.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죠. 결국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니, 예. 250만 가구로 3년 4년을 250만 가구보다 당장 그렇죠. 분양할 수 있는 예. 3만 가구 2만 가구라도 그게 중요한 예. 거죠.